그러면 지금부터 그 국회 유기안보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최하는 국회 특위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대한 평가와 전망, 그리고 우리 당의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황교안 당대표님과 나경원 원내대표님, 그리고 고결을 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자문위원님들께 회의 앞에서 감사해서 드립니다. 지난주에 열렸던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는 진보 진영의 전 정권 최고위급 인사들조차도 성과 없는 노딜 회담이었다 할 만큼 실패한 회담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한미 두 정상은 비핵화 방식, 제재 문제, 북미회담 시기 등 그 어느 것도 교집합을 찾지 못했던 공집합 회담이었습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형식에 있어서도 두 정상 간의 만남의 회담은 실제로 2분 정도였다는 2분 회담이라는 별칭까지 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의 김정은은 시정연설에서 우리 정부에 대해 오지랖을 읊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하지 말고 당사자가 되라는 모욕적인 핀잔과 훈계까지 받는 안타까운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현 정부가 이러한 온갖 수모를 겪어가면서 이렇게밖에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도대체 이러한 김정은 시정연설에 대해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과 정부의 관련 부처 장관들은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꿀먹은 덩어리처럼 조용히 있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게 바라건대 중재자가 됐던 당사자가 됐던 그 역할을 좀 더 당당하게 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우리 국민들을 더 이상 초라하고 부끄럽지 않게 만들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북이 정상회담 과정에서 정치적인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국가의 안보를 훼손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끼얹는 방식의 협상이나 회담은 결코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이제 한미 정상 간 협의하고 약속한 내용을 가지고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본안의 행군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풍요롭고 화려한 동행을 선택할 것인지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설득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우리 황교안 당대표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현재의 한반도 주변 상황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현실 부정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실패한 사실상의 노딜 회담인데도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잘 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핵 폐기와 대북 제재에 대해서 두 정상이 단 하나도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데 도대체 뭐가 잘 됐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김정은이 시정연설에서 3차 미북회담 용어를 밝혔습니다만은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제재 완화 없이 회담 없다 이런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서 오지랖이니 또 촉진자 행세니 하는 모욕적인 비난을 퍼부으면서 한미동맹을 깨고 북한 편을 들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런 모욕에 대해서 한마디도 개구를 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좀 더 많은 것을 해주길 촉구한 것이라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정말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사실상 한미 양국이 동상 이몽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이번에 확인된 미국의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핵 폐기를 설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이 정권의 행태를 보면은 북한의 허황된 약속을 믿고 어설픈 중재자로 나섰다가 결국 또다시 하노이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큰 걱정이 됩니다. 만약 되지도 않을 남북 경협 관련 약속을 해주면서 김정은에게 헛된 망상을 심어준다면 북핵 폐기는 물 건너 가고 맙니다. 한반도의 위기만 극대화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핵 폐기의 올바른 로드맵을 제시하고 당당한 남북관계와 한미동맹 강화 등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당의 막중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북핵 외교 안보 특위가 지혜로운 대안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유철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당 중진 의원님들과 외교 안보 전문가들께서 힘을 모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황이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활동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국민들께 현재 북핵 상황과 북한의 야욕에 대해서 정확한 실상을 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잘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여러 언론에 계신 분들에게도 당부를 드립니다. 팩트를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전달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더 힘차게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을 보면은 북핵 위협은 과소평가되어 있고 장밋빛 환상만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두침송위원회 같은 종북단체들이 버젓이 광화문에서 김정은 찬양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언론 장악과 선전 선동에 맞서서 북핵의 위험성과 왜곡된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알려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둘째, 한미동맹과 우리 4강 외교의 현주소에 대해서 정밀한 진단과 실상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 정권은 한미동맹에 이상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렇습니까? 당일 협상이나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드러났듯이 지금의 한미동맹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북핵 폐기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4강 외교도 현 정권으로서 사실상 실종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올바른 대안 마련도 어렵고 또 북핵 폐기는 더욱 요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고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 정확히 실상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원인을 분석해 나가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주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셋째는 이러한 현실 진단을 토대로 해서 북핵 폐기 로드맵, 이것을 비롯한 우리 당에 대한 마련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핵을 완전히 폐기하기 위해서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고 단계별 또 과정별로 치밀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통이 없는 낙관론에 매달려서 엄성하기 짝이 없는 위험한 정책들만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한 걸음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의 종북 정책에 맞서서 국민과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장기적인 평화 로드맵과 또 당장 필요한 현실적 대안들을 함께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북한의 움직임이 갈수록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 국민들의 우려가 오히려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앞장서서 나라를 든든하게 지키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용원 대표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의적절한 북핵 외교 안보 특위를 소집한 우리 원유철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한미정상회담은 역시 참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안타까움을 준 빈손 회담이었습니다. 저는 이 그 과정에서 보면 또 빈손 회담을 넘어서 이거 미국 무기를 추가로 구입한 정황이 파악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주석들을 거부당하고 웹폰딜만 성사시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당으로서는 씁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게다가 미국이 단독회담에 영부인을 분석하자고 제안한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성격과 취지를 그대로 보여준 것 아닌가. 그 최고 수준의 기밀을 논의하는 고도의 협상장이 되어야 되는데 신규 수준의 만남으로 선을 그어버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청와대는 미국 정부가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청와대에서 먼저 영부인께서 방문하겠다 그리고 멜라니아 여사를 면담하게 해달라 하고 요청하니까 미국 측에서는 부득이 이 단독 연달 불가능하니 배석해라 이렇게 한 것이지 아니면 처음부터 미국이 영부인께서 미국에 오셔서 이 멜라니아 여사와 같이 배석하라고 했는지 이 외교 스토리를 보면 전자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책임있는 외교 당국이라면 이 영부인께서 방미해서 메라니아 여사를 면담하고 싶지만 그 면담이 불가능하니 배석하라는 수준의 그런 백악관의 요구가 왔다면 당연히 안 간다고 했어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외교부의 이런 책임 있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결국 한미 간의 정상이 모처럼 만나서 고도의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을 신교의 수준으로 전락한 것은 정부의 잘못된 그런 고집이었던 것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명백히 어떤 것이 사실인지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미정상회담은 웹폰딜로 이렇게 전락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북한의 그다음 반응이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최고위원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북한에서는 우리에게 결국 경제 지원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 결코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또 대북 특사 이제는 당당하게 가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야기할 그런 대북 특사 보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정의용 실장 등 이 경질성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몇번 기회하고 말씀드렸는데 무기 분해에 대해서도 명백히 진실을 밝혀줄 것을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강한 협상력은 탄탄한 한미 동맹과 그리고 우리의 모범적 문제의 실천에서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 잊지 말고 이러한 기조에서 나머지 절차 진행해 주실 것을 축하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특유의 김무성 고문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야심차게 준비해왔던 임전 100주년 기념 행사를 포기까지 하면서 백악관을 갔는데 단독 정상회담이 없었고 또 공동 발표문이 없었다는 것은 그동안 철통같았던 한미 동맹이 흐물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이 심각한 사인을 문재인 대통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굳건했던 한미 동맹은 우리나라의 국가 운영, 특히 안보와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미국이 북핵 폐기 전략을 이제 확실히 한 만큼 문재인 대통령도 북핵 폐기 전략의 모든 부분을 미국과 보조를 같이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한미 동맹은 무너질 것이고 우리에게 엄청난 경제 보복으로 돌아와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고통과 피해를 주게 될 것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네,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내용을 발표하는데 공동 발표가 아니고 각각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회담 내용을 두고 발표가 다른 것, 이게 한미 동맹, 북핵 문제를 다루는 한미 공조의 심각한 균열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비핵화의 개념을 각각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한반도의 비핵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반면에 백악관은 분명하게 북한의 비핵화다 이렇게 한 데서 한미 간의 비핵화에 대한 개념 또 비핵화를 이루는 목표에 대한 시각차를 분명히 보여줬다. 이걸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한국 측 그 언론 발표문에 보면 유독 그 톱다운 방식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미국이 문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이 기여하다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 같이 공감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국 측 발표문에는 공감했다가 아니라 이 톱다운에 반대되는 개념인 바텀업 방식인 긴밀한 조율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톱다운 방식은 이제 북측의 그 김정은이 이제 강조해오던 그런 협상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조야에서는 그 위험성을 누차 이렇게 지적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교의 상식은 이제 실무가들이 대강 그 협상 내용을 다 조율해놓고 아주 그 정상 간의 담판이 필요한 부분 아주 압축된 고쟁점
한두 개를 가지고 담판을 기대하는 것이지 몽땅 탑다운 방식으로 한다. 이건 미국 조야에서도 지난번 저희 자유한국당 방미단에서도 확인됐던 그런 상식인데 이걸 자꾸 뒤엎으려고 한다. 미국 발표문에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이 균형하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안 했는데 공감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것 대단히 문제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성찬. 예. 여러 이야기들은 앞에서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이 문제를 이렇게 끌고 와서는 안 된다. 4월 27일 이전으로 모든 부분이 돌아갔다. 그래서 새롭게 모든 부분을 점검하고 앞으로 비핵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 정부가 다시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고 그동안 있어왔던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진행사항 또 특사 파견했을 때의 북한 측의 입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청와대만 일부만 그 내용을 공유해서는 안 된다. 국민께 소상히 밝히고 새롭게 시작을 하지 않으면 북한 비핵화는 영원히 물 건너간다. 이번에도 빅딜, 노딜 문제가 아니고 쇼딜이다. 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미국과 북한이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걸 보여준 게 불과하다. 보여주었다면 이제는 우리 정부가 그것을 추진하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나간다. 쇼딜인 이번에 정상회담 분명히 정부가 유신식구하고 대책을 떠넣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백승규 간사님. 예,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는 백승규 의원입니다. 먼저 금방 정상회담 관련해서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미국의 알려진 데 대해서 북한 김정은은 오지랑 넓은 분계자 핵심 역할을 공감두라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참 분노를 넘어서서 참담하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외측 내측 밖에서도 측은지심이 생기고 안에서도 이 측은지심이 생긴다 했지만 정말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상회담 남북정상 하기 전에 많이 준비해라는 메시지이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북한 지도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이렇게 훈계형, 경고형 이런 외교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참담하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국방위 간사로서 이번 정상회담 추진이 성사된 배경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서 대한민국 정부가 무기 구매에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 또 두 번째 가서는 무기 구매에 결정하는 나라를 좋아한다. 좀 그 말을 들 때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느냐. 누가 무슨 자격으로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미국에 대한 무기 구매를 결정했는지를 국방위원회에서 철저하게 따지겠습니다. 진실을 따져서 성사 배경과 관련해서 이런 역할에 대해서 잘못된 역할을 한 사람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을, 역사의 책임을 지도록 따져나갔습니다. 아울러 이제는 북한, 대한민국 현 정부에 대해서 오전 넓게 중재자, 수준자 역할을 하지 마라 하면 우리 당이 글질없는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당의 원내대표의 원내연설에 좀 귀 기울여서 정부가 정말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당의 노력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정부도 가지고 언론도 가지고 가질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한기호. 네. 대표님을 포함해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이 전부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안보라인을 먼저 만났는데 안보라인 참모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대통령 트럼프가 얘기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내용이 지금 우리
우리가 아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참모들이 얘기한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무기 구매에 대한 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의심스러운 것은 우리가 대북에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 유엔 제재를 당할까봐 거기에 대한 반대 극부로 우리가 속말로 미국에 향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 구매에 대한 것을 지금 배승주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의 내용을 확실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준비 계획에 틀어져 있고 또 계획이 있던 거라면 몰라도 새로운 것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어떤 주고받고식에 뭐가 있었을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 국회에서 반드시 따져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생산품을 우리 국산화로 바꿔주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금강 우리 지금 저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지금 언론에서 흘러나온 걸로 봐서는 물건을 생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우리 국회에서 좀 정확하게 짚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장원님들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원시장님 준비됐습니다. 이미 앞에서 여러 평가했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만 간략하게 하면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형식면에서는 이게 회담인가 환담인가, 회담이라고 하는 측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격에 맞지 않게 미국 참모들하고 회담을 했다. 양국 정상은 환담했습니다. 내용면에서 성공이냐 실패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성공했고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실패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정상적인 요구를 받아들여서 빅딜에 나오는 방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당분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김정은이가 결정적인 도발을 해서 2017년 체제, 그러니까 그 화염과 공노, 파이언 퓨리로 돌아가는 이것도 당분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그리고 세 번째는 현상 유지로 길질 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그동안 핵미사일 능력을 더 증대시키고 우리 문재인 정부를 압박해서 압박받은 문재인 정부가 결국은 우리 내부의 정치적 갈등을 일으키고 나아가서 한미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김정은으로 봐서는 전혀 손해를 난 일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연말까지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김정은이는 지금은 시간에 자기가 불리한 것 같지만 내년도 한국과 미국의 정치를 좀 고려하면 연말로 갈수록 시간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의 제재 이행 감독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강화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누구 편이냐가 결정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미국과 유엔과 함께 북한의 제재를 강화하는 데 적극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나머지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혹시 비공개 회의 때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공개 회의가 있으니까 이때 또 자세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희락 청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선 그 백승주 의원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국방위시니까 그래서 지금 환적을 한 선박도 기름도 환적되고 석탄도 환적됐다는데 그게 뭐 공해상에서 있을 수도 있지만 한반도의 분초에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선박들은 그 환적을 발견하는데 우리 해군도 왜 발견을 못했느냐. 그래서 저는 우리 해군이 어떤 활동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내려갔는지, 우리도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에 그 북한의 경제 제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해협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보면 이제 뭐 영국의 배도 오고 미국이 그 먼 이때 여기까지 그 해양 경비대 선박까지 보내는 걸 보면 사실 우리를 못 믿는 거 아니야. 사실 우리가 가장 당사자인데 우리 해군이 어떻게 하길래 못 믿는 하는 것을 좀 그 국방위를 통해서 해군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지침이고 하는 것 좀 파악을 해주시고 좀 잘못됐으면 좀 그 시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한 가지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핵무기를 개발해서 없앤 나라 중에 자국이 자발적으로 결심하지 않고 없앤 나라가 없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자기가 6개 정도의 초보의 지금을 만들었다가 자기가 먼저 폐기한 다음에 유엔에다가 내가 핵무기 몰래 만들었다가 폐기했다. 정부도 와서 내 조사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기가 만든 건 아니지만 소련에 이어서 배치되었다가 독립한 후에 갖게 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전부 다 자기가 폐기하겠다. 이렇게 전부 폐기했습니다. 실제 우크라이나 좀 가질까 말까 고민도 했지만 결국 자국 내에서 먼저 공개 결정을 하고 만천하에 우리는 지금부터 핵무기를 폐기한다. 그 폐기 절차가 돈도 좀 많이 들고 하니 좀 협상하자. 그리고 폐기하면 우리가 안보가 불안해지니까 그거 좀 저 보장해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개발한 건 아니지만 핵 프로그램을 추진하다 도저히 안 되고 경제적 압박이 강하니까 자기가 먼저 가다피가 결심을 해서 영국을 통해서 미국한테 우리 핵 프로그램 포기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미국한테 그 바로 서류하고 다 넘겼습니다. 조금 북한하고 유사한 데가 이란입니다. 이란은 2003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그 협상을 했습니다. 10여 년 역시 협상을 해서 2015년에 아시지만 그 안보리 그 5개 나라하고 상임 이사국 5개 나라하고 독일 그 6개 나라와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까지도 지금 핵무기를 만들지도 모른다. 그래서 미국이 탈퇴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통령과 전부 다가 지난 4월 27일도 그렇고 지난해 3월 8일도 그렇고 정의용 실장이 와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한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환영하고 어떤 노력도 참 한번 해봐라 어?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1년 동안 드러나서 있는 거는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려는 의사가 한 번도 표현된 적도 없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북한은 자기들은 조선반도 비핵화, 그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을 철폐해서 핵우산 없어지는 거 그거에 합의했지 자신의 이 비핵화는 합의한 적이 없다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핵무기를 폐기하겠다고 우리한테 전달한 그 사람이 책임을 지거나 지금 정부는 1년 동안에 진짜로 그 상당히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그것이라도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닌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으려는 거구나. 그런 국민들한테 제가 1년 동안 진짜 선의를 갖고 믿어줬는데 도저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핵포기하지 않으려는 북한을 어떻게 핵포기의 테이블로 끌어낼까. 이러한 차원에서 전략을 재정립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죄와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상황을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대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계 관련 소리가 좀 컸습니다. 자, 4월 12일 날 최고위원회 2차 회의에서 김정은이가 얘기했죠. 북한 하노이 같은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것은 다 잘 생각이 없다. 특별한 양보도 안 하겠다 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그 2월 28일 날 회담이 결렬된 다음에 3월 1일 날 최선이도 했고 비용도 했습니다. 전혀 태도를 갖고 있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의 PT라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입장 영변 시설 폐기만 가지고 제재를 해제해달라 이런 요구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민족의 일원으로서 미국의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이제 앞으로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남북 교류협력에 적극 응하라는 얘기가 같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미국 상원으로부터 한국은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편에 서야 된다는 압박을 이제 받고 있고 또 북한으로부터 민족 공조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이루어지도 못하고 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월 13일 날 트위터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지난 시정연설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죠. 제3차 미국 정상회담을 해볼 용의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머지않아서 핵무기와 제재가 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이제 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봐서는 앞으로 3차 미국 정상회담이 조기에 실현될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김정은 위원장이 금년 연말까지는 기간을 못 박으면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는데 아마도 연말까지도 미국의 태도 변화를 바꿀 리가 없고 내년으로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차 정상회담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정상회담을 한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제재 틀을 벗어나서 노천 뭐 대북 지원한다든가 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얻을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제기하고 있는 good enough deal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익. 이것 자체도 말이죠. 북한이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또 9월 9일 날 평양 공동 그 성명이 나온 날 9시부터 10시 반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대석자 없이 당분이서 회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회담에서 나와가지고 얼굴이 그냥 새콤하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90분 동안에 모른다면 자 미국에서 핵설을 신고만 하면 제재를 해준다고 하니 제발 제재를 신고를 해라. 핵설을 신고하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완강히 거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괄적 합의 단계적인 이해 이건 북한이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안 되는 걸 가지고 뭐 good enough deal 이런 뭐 그 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건 뭐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뭐 이달 말까지 뭐 4차 남북 정상회담 하겠다 생각하는데 전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김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남을 게 하나도 없어요. 만나봤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지체되든가 단기간에는 하기도 힘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당국당 입장은 제가 비공개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말까지 뭐 트럼프가 입장을 바꾸면은 만날 용의가 있다고 한 얘기는 그 지난번 하노이에서 이제 트럼프가 당신 준비가 안 됐으니까 준비되면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화답입니다. 그 P차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연말이라고 시간이 설정돼서 이제 뭐 금년은 이렇게 정치 상태로 가겠지만 물론 그 정치 상태라는 것이 북한 내부에서 핵무기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는 그 공정 계속 돌아가는 상황에서. 후반부터는 좀 시끄러지면서 내년에는 상당히 굉장히 한반도가 시끄러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P차 입장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고 뭐 대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로서는 북한에 굴복하는 모습을 띄는 것보다는 북한에 맞서서 미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는 게 선거에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미국이 제시한 빅딜하고 우리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소위 그 포괄적인 합의에 뭐 단계적 이행하고 결국 핵심적인 차이는 종착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미국은 핵, 화학, 생물기, 탄도미사일 없는 북한을 요구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북한이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고 우리 정부도 과연 그렇게 북한에게 요구를 했는지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이 비핵화 터널에서 출구 입구만 출구가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다시 갇히는 일은 안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한미 간에 완벽한 공조를 해서 출구가 분명히 있는 비핵화, 핵, 화학, 생물기, 탄도미사일 없는 북한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대비한 여러 가지 생각도 대책도 다 같이 강조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의원들께 나올 건 당연한데.